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봐주실까요? 오늘은 LNF와 하이브, LX세미콘과 동원아나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일에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의 어떤 공격적인 캐파 증설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동종업종, 파업체에 비해서 주가 할인받았었던 요인이 해소되고 있는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극재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여전히 완성차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에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전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다른 소재 업체 대비 계속 보수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주가가 동종 업종 대비 30% 정도 할인받아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컨콜을 통해서 중장기 캐파 계획을 상향하는 계획을 밝히게 됐습니다. 기존에 20만 톤이었던 계획을 22만 톤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밝혔고 또한 북미 업체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를 통한 캐파가 올해 내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이제는 양극재 소재업체뿐만 아니라 레드우드와의 합작을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영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2024년 대비 PER이 22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LNF는 여전히 15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LX세미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X세미콘 역시 2분기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동사의 어떤 주요 고객사의 OLED향 모바일 출하량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종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전 상장이 성사가 된다면 우호적인 수급도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